예, 스님 뭐 하세요, 오늘? 예? 오늘 이제 다 이제 길이 다 이제 그 어제 끝났고요. 요 보면은 요 지게가 못 들어간 곳이 있어요. 여기 이런 거는 이제 걷어 가야죠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곧 평탄 작업 해가지고요. 이제 벼 심을 거예요. 오늘 직파를 하려 그랬는데.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땅을 다지고 모판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기계로 이번에 또 해야 될것 같으네요. 올해는 또 신선생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해요. 예, 응? 그렇지요. 뭐할 거라? 가만히 앉아서 서서 빈둥거리지 말고. 예. 4일 늦어도 상관없어요. 돌이요, 아마 내 생각에는 좀 늦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신선생, 이거 어느 정도 말랐어요? 수분기가 90%까지 말리라 그랬는데. 50% 이상은 말랐는 것 같네. 근데 내일 비가 오니까. 일단 오늘 이거를 들러놨다가 다시 날이 좋은 날, 한 이틀 정도는 더 말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아직 파란 게 있어가지고 이 바짝 말라야 돼. 파란 게 맞죠? 맞아요. 3일은 말라야 되겠네. 그죠? 담아야 안 될까요? 비 오기 전에? 하늘, 저기 태양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. 예. 갔다가 오후에 한 서너 시대가 와서 해도 되겠네. 그래요, 그러면. 예. 이제 비 오기 전에 지금 보관하는 거예요. 몇 프로 말랐어요? 수분? 한70% 정도로 말랐는 것 같네. 30%를 더 말려야 되는데, 이거를 요번에 한 300kg밖에 안 나왔는데? 그럼 300kg 나오면 기계값 300kg 나오면 이게 반밖에 안 돼요. 50%도 안 되거든요. 그럼 150kg가 나오거든. 150만 원. 150만 원이니까 기계값하고 다 빼고 나면 70만 원 빼고 나면 아 80만 원 빼고 나면 70만 원 남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, 이번에는. 예. 그래도 해야죠. 어쩌겠어요? 이게 마지막 뭐 길이 같네. 이 농사 마지막이라 못하겠어? 왜? 돈도 안 되고 뭐 우리가 약초 파는 게 낫지 차라리. 힘들어 죽겠죠? 나도 힘들어. 그 자연농법으로 일단 해봤는데요. 한 350kg. 도정비 20만 원. 그 다음에 기계값 50만 원, 70만 원이죠.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비 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20만 원이지. 그럼 90만 원이잖아. 그럼 150에서 90만 원 남, 60만 원 남네. 그 택배비를 안 빼요? 택배비도 또 나중에. 택배비 포함 빼고, 택배비 빼고 나면은 우리 길이 해갖고 50만 원. 이 모랍니도 골병만 듭니다.
즐겁게 연수하면서 일해서. 부달님, 오늘 단식 4일째죠? 네. 단식 4일째인데 생차만 단식 4일 했습니다. 네. 몸 상태 어떠세요?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오늘 단식 며칠째예요? 4일째. 네, 신선생님 내려오시면 우리 이제 몸무게 잴 건데. 콩이가 지가 이 지게 운동 조교라고 야가 지금 보살님 어디 갈라니까 어디 가지 말라는 거야 지금. 지금 야 지금 심각하거든. 보살님 어디 갈 것 같으니까 콩이 난리 났어. 아니야. 콩이가 이 조교 노릇을 해요. 여기 오시는 분한테마다 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데 정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게 문제야도. 그러니까.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애교 떠는 거거든. 금방 온다. 걱정하지 마. 금방 와. 금방 갔다 올 거야. 금방 와. 갔다 올게. 야, 니 이제 10일 뒤에 가시고 난 게 어쩌려고 그러노? 금방 올게. 내가 일이 안 하거든요, 저는. 강아지 이렇게 안아주고 일을 잘 안 해요. 이렇게 웬만한 애들한테 정을 안 주거든, 나는. 내 속정은 있지. 왜 속정이 없겠어요? 속정은 있는데, 내가 이렇게.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러네. 어디 가실까봐 그런 거지.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. 안 그러는데, 오늘 처음이네. 콩아, 괜찮아? 금방 왔다? 이따가 오후에 산책하자. 그래. 오늘 사살. 오후에 산책하자. 오늘 그 보살님. 그 몸무게 체중 재고요. 그리고 이제 생차. 생차 요번 생차에 뭐가 들어갔냐면 쑥, 까마중, 뽕잎, 엉겅퀴, 칙순, 산마.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요. 쓴바귀 같은 거 들어가 가지고 이 몸을 그 단식하면서도 몸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약재를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녹차가 조금 한두 개 들어가고 오후에는 녹차가 빠져요. 자초 주무시라고. 그래서 이제 단식 4일째인데 잘 참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얼굴도 조금 부은 게 좀 빠진 것 같아요. 빠지셨죠. 신선생님은 그쪽 주변에 청소 같은 거 혹시라도 하나라도 비 맞고 나면 안 되면 네. 못 견뎌야 되면 청소 다 끝내야 아마 올 거예요. 신선생님 오신다. 갈게요, 탈게요. 그치고 나서 하늘이 맑다, 그죠? 예. 청량하다. 신선생님 중간 점검하러 가시는 거예요? 예. 오늘 몸무게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. 56kg? 예. 좀 빠졌나요? 예. 신선생도? 예. 근데 신선생 완전 단식 아니잖아요, 이번에. 힘들어가지고. 힘들어가지고. 살이 쏙 빠졌는데. 3일 동안. 쌀, 그, 기리살 때문에? 예. 아이고, 참. 82.7. 예. 그리고 체지방 29.4. 많이 빠르셨죠? 예. 체지방도. 예, 예 분해가 예. 많이 됐어요. 어휴, 키가 더 커졌네. 이게 구부려져서 그랬다, 살이. 알아서 나가겠지. 이 단식하러 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때 며칠간 했어요? 3일간. 뭐, 하루 늦게? 오늘 이제 3일째고 4일째 접어들었는데 오늘 몸무게가 몇 키로 빠졌어요? 1.8키로. 근데 이제 보살님 처음에 7일 단식 하기로 했죠? 네. 하고 오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비가 와요? 아 비가 떨어지네. 비가 뜨면 그러니까 9일간 단식하겠다고? 네. 9일 단식하면은 그 약차로만 9일간 하겠다는 거죠? 네. 그러면 3일 보식입니다. 네. 견딜 수 있겠어요?
근데 약은 그때 오시기 전에 무슨 약을 좀 드셨어요? 혈압약. 혈압약만. 그럼 몸은 어디가 안 좋으셨는데? 다리도 많이 안 좋았고. 다리가 안 좋았어요? 다리는 좀 어떠세요? 아니, 살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? 그럼 이제 약차 한잔 드십시오. 예, 보살님 드시는 약차. 오늘은 힘드셔도 꿈이 데리고 좀 걸으셔야 돼요. 그래야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쪼개져야 되거든요. 네. 한번 쪼개지면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빠지거든요. 우리요. 탄력을 받아야 돼. 그리고 냉수마찰하면요. 몸이요. 지방이, 하얀 지방, 그 돼지나 소보면 하얀 지방 있잖아요. 그게 누런 지방으로 바뀌어야 돼요. 보살님 지방에. 그러면 되게 빠지기가 쉬운 지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. 이걸 두 병을 드시는데 저희 집에 단식은 요거 약물 약차 생차물 이거 두 병이에요, 두 병, 하루에. 오전에, 10시 이후에 한 병 해갖고, 오후 3시까지 한 병 드시고요. 그 다음에 3시부터 이제, 몇 시까지 드셨어요? 밤, 한 10시까지. 10시까지 다 먹으시고. 네. 그리고 아침에는 생수 드시죠? 네. 그래서 요거 두 병에다가 생수 한 병. 총 하루에 이제 요거 세 병 마시는 거예요. 꿀병에 세 병. 생수도 다 드시죠? 네, 오전에 다 먹어요. 네. 그 생수는 지금 내가 내려다 놨습니다. 네. 꿀병 하나 갖고 내려가시면 되고. 들 수 있어요? 네. 그거 들 수 있어요. 양식이니까 챙겨가셔야 돼. 빨래 빨러 가시나요? 빨래 빨러. 청소하고. 네. 청소는 제가 안 하거든요. 신세생 청소. 밖에 일해야 돼. 너무 깔끔한 것 같아. 난 살림살이. 하여튼간 뭐 얼마 깔끔한지 막. 너무 깔끔하신 것 같아. 네. 보살님의 9일 단식을 네? 무난히 하도록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번에 이제 4일째 되는 날 했고요. 7일째 3일 뒤에 이제 체중 점검 한번 하고 또 마지막 또 이제 3일째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 가서 이렇게 체중 점검 해보니까 어떠세요? 생각보다 조금 덜 빠진 것 같기는 해요. 어제 그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. 열심히 움직여야 빠질 것 같아. 맞아요. 열심히 움직이십시다. 파이팅 합시다. 네. 예.